많이 자랐죠? 이렇게 자랐고요. 얘도 있습니다. 예, 오늘 또 며칠 만에 산에 왔습니다. 예, 오늘 산행 역시 느타리 버섯 산행이고요. 먼저 남겨놨던 어린 것들도 얼마나 자랐는지 다니면서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새롭게 올라오는 또 느타리 버섯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산에 좀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웠었죠. 아침 기온이 막 영하권으로 막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면 느타리 버섯이 자라지를 못해요. 얼어버립니다. 느타리 버섯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고요. 자라는 속도가 훨씬 늦어져요. 예, 그리고 요즘, 어제 오늘 날씨가 좀 풀렸죠. 평균 날씨가 지금 낮 기온이 뭐 한 17도, 그리고 아침 기온이 한 5도 정도 되는데, 요 17도에서 5도, 요 때가 딱 느타리 버섯이 자라기에 딱 좋은 그런 날씨예요. 그래서 또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어린 느타리 버섯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쓰러져 있는 나무가 있는데, 예, 그래서 오늘 뭐 새롭게 올라오는 느타리 버섯이 있는지 다니면서 찾아볼 거고, 그리고 또 크게 자란 거 있으면 채취하면서 그러면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마른 느타리 버섯이 있죠. 완전 좀 건조된 건데, 네, 지금 포자는 이렇게 여기 형성돼 있고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육수, 국물 내는데 이런 마른 버섯들은 사용하시면 좋아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소면 좋아하시죠? 소면 국수 같은 거 낼 때 이런 거 넣어서 국물을 내시면은 국물이 또 맛이 다릅니다. 시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주 못 먹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이쁘게 건조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육수 국물 내실 때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이것도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유, 오늘은 소면을 먹어야 되려나 봅니다. 예, 지금부터 천천히 이동하면서 산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옆에 볼까요? 옆에는 이렇게 자라 있는데, 이거는 아직 좀 더 자라야 됩니다. 요거 하나 채취를 해갈까요? 요 뒤에도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 옆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추워졌었죠. 그래서 느타리 버섯 자라는 속도가 날씨가 추우면 조금 늦어요. 예, 그래서 느타리가 자라는 속도가 좀 늦습니다. 추워지면은 많이 늦어져요. 예, 여기도 아이고 정말 예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옆에도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옆에도 있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죠. 네, 예, 이거는 조금 더 자라야 돼요. 요거 하나만 가져갈게요. 예, 요거 하나만 채취를 하고 나머지는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요거는 그래도 예, 조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라 있습니다. 예, 요거만 채취하고요. 나머지는 두고 갈게요. 가져갈게요. 먹을 거 한번 볼까요? 조금 어리긴 하네요. 그렇지만 이런 게 정말 맛있죠? 네, 이렇게 하나 채취했고요.
이거 담고 주변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두고 요거 하나만 가져갈게요. 저보고 맨날 밑다리 안 따온다고 막 그러셔서 맨날 두고 다닌다고 뭐라고 저 혼납니다 요즘. 요거 하나 가져가고요. 하나 땄습니다. 아유, 예, 주변 이동하면서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 땀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너무 더워서 오늘 날씨가 무지 덥네요. 예, 한번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보이긴 하네요. 아, 여기서는 뭐 몇 개밖에 안 보이는데. 아,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땀이 워낙에 많이 쏟아져서 제가 위에 옷을 벗었어요. 아우, 너무 뜨거워서 산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와, 이쁘게 올라온다. 예, 한번 볼까요? 예,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위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은 느타리 버섯들이 갈라집니다. 끝이. 그래서 자라지를 못해요. 너무 추워도. 날씨가 오늘은 조금 따뜻한데 앞으로 날씨가 좀 많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느타리 버섯을. 예,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좀 추워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느타리 버섯들이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 요 위에도 보면 하얗게 포자가 퍼져 있죠. 예, 여기는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뒤쪽에 한번 볼까요? 뒤쪽으로는 안 보이네요. 예,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느타리 버섯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예, 여기도 많이 올라오던 곳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고 있어요. 예, 딱 거기에 다네요. 근데 너무 이쁘죠? 예,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느타리 버섯이 있는데 이렇게 갈라졌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져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추워지면 갈라지고 막 이러면서 날씨가 따뜻하면 또 자라고 그래서 원래 날씨가 추워지면은 자라는 속도가 훨씬 늦어집니다. 느타리 버섯이. 예, 얼었다는 것 같다 하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훨씬 늦어지고요. 요거는 그냥 가져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느타리 버섯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때가 또 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남아있는 느타리가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여기 오니까 누가 벌써 다녀갔습니다. 이번 주일날 왔다 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린 것들도 다 따갔는데. 예, 요거는 조금 갖다 먹을게요 그냥. 예, 저보고 맨날 느타리 남겨놓고 다닌다고 뭐라고들 하시는데 이것도 아니면은 깨끗하고 먹을 뭐 한 끼 먹을 건 안 되지만 조금 더 하면 몇 개 하면은 한 끼 먹을 거는 충분히 돼요. 예,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볼게요. 예, 또 느타리가 조금 보이네요.
많이 보이진 않고. 저거는 바닥에 있어서 못 봤나? 다 말라, 비틀어졌나? 아이고, 다 말랐네요. 이렇게 다 건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르면은?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렇게 자라지를 못하고 건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것도 갖다가 찌개 끓일 때 육수용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많이 자랐네. 네. 이거는 안 따랐네요. 이거는 오늘 채취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쁘다. 와, 이쁘다. 위에 쌓은 거는 두고, 요 아래에, 아래쪽에 두 개, 큰 거는 좀 채취를 할게요. 아, 많이 자랐네. 야, 조금만 천천히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생기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도 조심해서 한번 채취 한번 해볼게요. 와, 좋다. 아, 진짜 너무 좋네요. 했고요. 요거를 잘 채취를 해야 되는데, 아, 좋네. 아주 좋네요. 딱 좋습니다. 아주. 이거를 들고 가야 돼. 네, 이건 채취를 하고요. 이거는 어차피 망가져버리고, 이거 하나는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깝지만 나머지 위에 있는 것들은 두고요. 이렇게 채취하고 저 위에 있는 것들 하나 둘 셋 넷 한 네 개 정도는 두고 가도록 하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왔다 간 사람이 있어서. 예, 여기 아래쪽에도 보면은 느타리 버섯이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상태는 뭐 아주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아요. 포자가 퍼진 것 같은데. 예, 포자가 퍼졌네요. 예, 요거는 그냥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취 안 하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도 조금씩 보이는데, 예, 몇 개 보이는데 요거는 뭐 그냥 채취 안 하고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느타리 버섯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너무 추워서. 예, 여기도 있고요. 저 이쪽으로도 지금 허옇게 되면서 이렇게 조금 갈라져 있죠. 이제 추워서 그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더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너무 어려서.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지금 뭐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예, 두고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볼게요. 예, 여기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쓰러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나무는 느타리 버섯이 아직 나올 때가 안 됐어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옆에 보면은 쓰러진 나무가 있죠. 예, 이 정도 이렇게 약간 습기가 있고 이끼가 끼고 이런 나무에는 느타리 버섯이 있어요. 예, 이렇게 느타리 버섯이 보이네요. 조금 이따 내려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 요 옆에 보면은 위에 몇 개가 보이긴 해요. 한번 상태를 보고 아주 안 좋으면은 그냥 두고 나중에 한번 와보도록 하고요. 요 위에도 있고요. 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 위에 방금 전에 본 거 이렇게 달려 있는데 아직 조금 채취하기에는 어려요. 지금 채취도 되지만은 요거는 나중에 두고 갔다가 나중에 한번 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래쪽에도 조금 있고요. 다리가 있죠. 저번에 어린 거 받았던 거. 아, 조금 자랐네요. 아주 많이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에 추워서. 예, 요거는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가져가도록 하고요. 깨끗하죠? 아주 이제 더 봐야 이제 또 다른 분이 오면은 또 가져가겠죠? 요즘 산에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 것들, 너무 어린 것들은 좀 두고 다녀야 됩니다. 너무 어린 것까지 채취를 하면은 느타리 버섯도 결국에는 말라버릴 거예요. 어린 것들은 두고, 너무 또 망가지고 이러는 것들은 두고 이러다 보면은 그 주변에 느타리 버섯들이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조금 관리가, 느타리 버섯도 이것도 관리가 좀 필요해요. 아주 어린 것부터 계속 채취를 하다 보면은 그 주변에 느타리 버섯이 수령 갈라버려요. 조금 더 찾아볼게요. 낮은 거죠.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다고 많이 자랐네요. 그래도 요거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17도에서 5도 사이가 돼야 느타리 버섯들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요. 또 새롭게 올라오는 느타리 버섯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조금 날씨 변화에 대해서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 산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도 한 끼는 먹겠네요. 그죠? 깨끗합니다. 아랫면도 깨끗하고요. 일단 칼부터 챙겨야 돼. 칼 놓고 가. 아유. 어쨌든 이렇게 또 채취를 했고요. 계속 이동하면서 새롭게 올라오는 느타리 버섯 열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새롭게 올라온 느타리 버섯이 보이네요. 아직
채취는 안 할 거고요. 아, 이렇게 새롭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아, 우선 그거 하나밖에는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요거는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느타리 버섯들도 확인하면서 다녀야 된다. 이런 거, 이거는 누가 올라가서 딴다고 이렇게, 아, 지렛대. 만들어놨네. 배가 부르네요. 아, 이거는 벌써 니가 표고 버섯인 줄 아냐? 이렇게 터져버렸게? 아, 진짜. 위에도 있고요. 예, 요거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더도 이렇게 터진 것들은, 아주 예쁘게 크게 자라지는 못합니다. 예, 요 상태에서 건조됐다가 막, 풀어졌다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갖다가 먹는 거는 좋습니다. 떨어지지 마라. 이런 거 이것도 먹는 데는 문제 없고요. 이거는 조금 큰데 뒤에 나무가 이렇게 들어가. 아유, 네. 위험하게 걸쳐 있어. 아유, 이쁘네요. 아, 맛있겠다. 위에 하나 더 있는데 저거 하나 마저 채취를 하고요. 아유, 요것도 보세요. 이게 올라오고 있죠. 위에도 있고요. 아, 위에 요거는 채취를 하도록 할게요. 예, 채취를 했습니다. 조금 몇 개 남겨놨고요. 아, 저거는 나중에 올 때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두고 조금 더 한번 일어나서 찾아보겠습니다. 달려진 나무에 여기에 느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올라와 있네요. 싱싱하고 크고요. 원래 느타리가 이게 정상인데 요즘 날씨가 워낙에 조금 추워서 느타리 버섯들이 끝이 갈라지고 막 그랬었어요. 이거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느타리 버섯이 최고의 상태로 좋으네요. 그동안 봐왔던 느타리 버섯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신옥병도 하나도 없고요. 아주 정말 최상의 상태네요. 이것도 신옥병 하나도 없죠? 네. 이렇게 해서 담고, 아이고, 야. 너도 이쁘다. 조금 많이, 이런 바닥에 있는 나무에 많이 달려 있어요. 재밌는데. 이것도 약간 방건조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담고 여기 방금 전에 쓰러진 거 본 거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나무는 쓰러진 지 얼마 안 됐죠. 예, 그래서 이 쓰러진 지 얼마 안 된 나무에서는 느타리 버섯이 나올 확률이 적어요. 아, 저기 건조대 거의 조금 나와 있는데 건조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에이. 이거는 그냥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 이렇게 어린 버섯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요거는 건조가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지금 포자가 날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요 상태에서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요게 또 살아납니다. 아주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요게 또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또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 포자는 날리고 있지만 요거는 일단 그냥 그냥 두면 또 혼나겠죠? 맨날 그냥 두고 다닌다고? 아 진짜. 예, 요거는 가져가도록 할게요. 여기 어리게 올라오는 것들만 지금 두고, 요건 육세용으로 가져가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갑니다. 원래 버섯들은 말렸을 때의 효능이 또 따로 다르기 때문에 건조된 것도 이럴 때 가져가면은 나중에 좋습니다. 육수 같은 거 필요할 때 이런 거 넣어서 육수 내면 되고요. 어휴. 네, 일단 새롭게 올라오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예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예, 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도 보세요.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주변 조금 더 한번 잘 찾아볼게요. 더 있는지. 여기는 제가 먼저 벌써 꽤 오래전에 채취했던 자리인데 그 위쪽으로 또 느타리 버섯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어리게 올라오고 있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그게 자라면은 채취할 거고요. 예, 아직은 그냥 두고 이동하면서 더 찾아볼게요. 예, 여기도 느타리 버섯이 또 올라오고 있죠. 예, 제가 해마다 채취하는 나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이것도 아직은 조금 어려요. 그냥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은 이렇게 생겼고요. 부러진 나무들도 많이 있고요. 저 아래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느타리 버섯들이 수분이 부족하네요.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면 예, 이렇게 많이 어린 것들이 있는데 약간 쭈글쭈글해 있죠.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비가 한번 와줘야 정말 느타리 버섯도 많이 자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안쪽에도 보면 이렇게 느타리 버섯이 나오고 있죠. 네. 이것도 약간 건조가 됐습니다. 네, 이런 게 비가 한번 와줘야 이제 바로 그냥 쫙 자라는데 수분이 많이 부족하네요. 저 위에는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저거는 아직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분이 많이 부족하네요. 예, 이 뒤쪽에도 조금 몇 개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지금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수분이 부족해서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비가 한번 와주면은 이런 것들은 금방 쭉 올라올 거예요.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자라지를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톡톡 터지고 있죠. 위에도 보면 이렇게 뒤에는 요거 하나는 조금 예쁘게 올라오긴 했네요. 아직 뭐 채취는 안 되고요. 요 옆에 어린 것들도 있는데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은 위에가 이렇게 약간 건조되어 있죠. 예,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줘야 이런 것들이 쉽게 올라오는데 아직은 조금 날씨가 너무 뜨겁고 건조하네요. 그리고 요 며칠 동안 또 날씨가 너무 추웠죠. 그러다 보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다 두고 갈 거고요. 나중에 여기는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은 뭐 깨알 만큼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볼까요? 이제 막 생기고 있죠. 진짜 눈으로는 막 식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막 이렇게 쏙쏙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가 조금 있으면 이 나무 전체가 아마 느타리버섯이 나올 거예요. 지금 뭐 여기도 보면은 보이시나요? 이거 좁쌀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 예, 이게 다 느타리버섯, 어린 느타리버섯 올라오는 거고요. 여기가 쭉 올라올 겁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비가 좀 와줘야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두고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볼게요. 오, 갔던 곳인데 저 속에는 아직 자라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늘지고 너무 선선해서 자라지 못하고 있고요. 요 뒤에 한번 볼까요? 요거는 그래도 많이 자랐네요. 요거는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뭐 조금씩 몇 개 올라오고 있고요. 예, 요거는 많이 자랐습니다. 이것도 예쁘네요. 더 이상 보이는 건 없고요. 조금 더 있으면은 날씨만 17도에서 한 아침 기온 한 5도 정도만 며칠만 일주일 정도만 맞춰주면은 앞으로 더 많은 느타리가 올라올 거예요. 이거 조금 많이 자랐네요. 저거는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래쪽 것만 놔두고 위에 있는 거 요거는 채취를 할게요. 으쨔. 칼이 가는 칼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 거는 짧아서 좀 긴 칼 한번 찾아볼까? 긴 칼아 어디 있느냐? 나와라. 아이, 너는 짧아. 너는 좀 잠깐 기다려봐. 거긴 칼, 어딨느냐? 아이, 길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여기 딱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지체하는 거는. 천천히 지체를 해볼게요. 예쁘게 한번 해보자. 요거는 요것도 그냥 두고 갈까? 아이씨, 너무 꽉 껴 있어서 이게 자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건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 칼도 아주 좋네. 에이, 조금 아깝네. 예, 요거 채취했고요. 예, 나머지는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머지 두고 하고 나중에 한번 또 와서 확인해 볼게요. 아, 이렇게 올라오다가 건조해버린, 너무 습해서, 너무 습한 게 아니라 너무 건조해서 느타리 버섯들이 잘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담고 조금 더 찾아볼게요. 네, 여기서 채취한 게 촬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던 건 채취했고요. 위에도 채취했고요. 네, 저 위에 달려있던 것도 채취를 했고요. 남아있는 것들도 아직은 조금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사냥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다니면서 사냥을 해봤고요. 느타리 버섯이 이제 오르게 올라오는 것들이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추워지면은 또 자라는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린 느타리 버섯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고요. 이제 비가 한 번 더 와줘야 느타리 버섯도 빨리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건조한 상태라 느타리 버섯이 비가 한번 와주고 나면은 어린 느타리 버섯도 많이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느타리 버섯도 자라는 속도가 또 빠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사냥하면서 뭐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느타리 버섯 먹을 만큼은 만났고요. 이번 주에도 뭐 채취가 가능하지만은 일단 이번 주 넘어가고 다음 주 정도면은 느타리 버섯도 서서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시간 되는 대로 또 한번 사냥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느타리 버섯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사냥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약초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